안녕하세요. 저는 우희경입니다. 현재 1인 기업 브랜드민 스쿨 운영하고 있고요. 주로 책쓰기 코칭이나 뭐 글쓰기 강의, 퍼스널 브랜딩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1인 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직장 생활을 좀 오래 했었는데요. 네. 한 10년 가량 하면서 네. 상사들이 45세 전후로 해서 나가더라고요. 네. 제 미래에 대한 좀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알아보는 작업을 했어요. 네. 네, 주말을 활용해서 아니면 뭐 쉴 때 활용해서 뭐 창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강의 일을 알아봤는데 좀 저에게 잘 맞는 것 같았고 네. 그때부터 1인 기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된 거는 퇴사 이후입니다. 아 그러면 그 처음 관심을 가졌을 때 나이가 몇 살이셨어요? 그때가 32살 정도 된 것 같아요. 32살. 네. 그 퇴사는 언제? 몇 살 때? 퇴사는 36살이나? 아 그럼 한 4년 탐색하시다가 네, 이제 그만두고 이제 이 길로 가야겠다 이렇게 네, 결정하신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완벽한 퇴사라는 게 어떤 퇴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벽한 퇴사라는 게 네. 저희는 그래요. 이제 현역에 있을 때 좀 준비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준비라는 게 네. 탐색이 될 수도 있고 네. 내가 회사를 나가서 어떤 걸 할 것인가 이런 탐색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어떤 자금의 현황을 파악하고 자금을 준비하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현역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뭐 플랫폼 정비라든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경험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를 정해놓고 네. 예, 그때 나가도 충분하다 네. 혹은 뭐 회사에 있을 때 부업을 통해서 네. 뭐 단 몇만에도 벌어보자 네, 이런 의미의 예, 퇴사가 완벽한 퇴사이다 라고 봅니다. 그럼 이게 뭐 예를 들어 기준이 있나요? 이게 이때 퇴사를 하라는 뭐 기준 같은 게 있나요? 기준이요? 네. 기준이라고 하면은 네.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회사에 나가서 네. 내가 어떤 걸 하고 싶다 라는 탐색이 끝났고 두 번째는 당장 나가도 내가 1년치의 생활비는 감당할 수 있다. 그 정도의 자금 여력. 예. 세 번째는 그리고 내가 나의 브랜드를 위해서 네.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나 유튜버나 네. 이런 구축이 되어 있다. 예. 이 정도로 딱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책 내용에 많이 공감했던 게 이제 1인 기업 이제 하시는 분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분들 이제 퇴사하고 가장 먼저 하는 게 사무실 구해야 생각부터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근데 책에서 이제 사무실 차려놓고 네. 직원 이제 쓰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거 좀 더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저도 그런 걸 했어요. 아, 내가 딱 퇴사한 다음에 딱 사업을 하고 싶은데 당연히 좋은 사무실 차려서 하고 싶죠. 근데 사무실을 차린 다음에 뭐 직원까지 채용을 해서 번듯하게 네. 사업을 하려면은 사실은 고정비용이 많이 듭니다. 네. 네, 뭐 한 달에 100, 200 정도는 사무실 비용 나가죠. 그쵸. 그리고 직원 비용도 월 200은 나가겠죠. 네, 네, 그러면 고정비용 300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벌어야 할 돈은 1000만 원 이상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처음에 나온 사람이 어떤 기반 없이 그쵸. 그 정도의 매출 내는 게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좀 위험자를 크기 때문에 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네.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작게 오피스 없더라도 내가 서재에서 아니면 뭐 부엌에서 아니면 뭐 커피숍에서 이렇게 작게 시작을 해서 온라인으로 먼저 트라이를 해보자 예, 이런 의미에서 그런 말을 한 거죠. 작가님은 제일 처음 시작하셨을 때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저도 마찬가지 처음 시작이 서재였어요. 서재? 네, 서재와 부엌의 식탁. 아, 집, 자기 집? 네네. 아~ 거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 네. 온라인으로 시작하신 건가요? 네, 온라인 플랫폼을 했습니다. 그런 거는 뭐, 초기 뭐 투자 비용이 0이네요. 제로죠, 사실. 그쵸? 네, 제로죠. 버는 대로 다 내 수입이 되고. 거의 100%죠. 그쵸? 세금 말고는 다 제 수입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되는 거죠. 이제 그 회사 내에서 이제 45세 선배들이 네. 나가는 걸 보고서 이제 1인 기업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어차피 45세면은 요즘에 뭐 취업 나이가 뭐 30, 32 그쵸? 이렇게 되잖아요. 남자는 더 늦을 수도 있고. 그쵸? 그럼 뭐 한 15년 정도 이제 회사 다닐 건데. 그쵸? 아니, 그래봐 애초에 난 처음부터 1인 기업 해야겠다. 하겠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제가 해보니까 네. 1인 기업이라고 하는 게 네. 기업에서 하는 모든 거를 하는 거예요. 기획, 마케팅, 영업. 네.
회계, CS를 다 할 줄 알아야지 가능한 건데, 내가, 아니, 어차피 들어갈 회사 나와서 나올 거, 네. 그냥 하겠다고 하면은, 네. 그걸 배울 수 있는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회사가 어떤 구조인지, 또 어떻게 수익 만드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직장 경험이 중요한 것 같고, 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난 싫다. 네. 이런 분들은 내가 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그쪽 분야에 아르바이트라도 좀 해보면서 좀 경험을 쌓는 거죠. 네. 네. 그럼 1인 기업 쪽은 뭐 알바 같은 걸 할 수 있나요? 당연히 네. 없고, 네. 예를 들어 막 이런 거예요. 막 지금 작가님도 네. 1인 기업이시잖아요. 네. 그럼 내가 영화를 하고 싶다. 네. 나는 유튜브 하고 싶다. 네. 그러면 뭐 찾아가서 가서 스텝이라도 확인해 주십시오 하고 한 다음에 배우는 거죠. 아, 네. 어떻게 하는지, 운영하는지. 네. 그 이제 1인 기업 가업소 그럼 이제 활동하신 지가 몇 년 정도 되신 거죠? 제가 사실은 조금 이제 시행착오 겪는 건 네. 3년 정도 했고 안정화까지 3년 정도 해서 지금 1인 기업 안정화까지 3년 정도 했습니다. 네. 이제 1인 기업 가로서 살아보니까 네. 이게 뭐 이제 사람들이 맡겨내고 환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쵸. 아, 나 상사도 없고 자유롭고 네. 스트레스도 없을 것 같고 네네. 내 마음대로 일하고 싶다 하고 네네. 이런 상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맞아요. 1인 기업가로서 뭔가 장점과 단점이 일단 뭐가 있을까요? 일단 장점은 시간과 공간의 구애 없이 일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스케줄을 짜고 내가 원하는 공간에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사실은 직장 생활 같은 경우에는 사람 관계도 힘들잖아요. 그쵸. 예, 사실은 뭐,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그쵸.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과 콜라보 할 수도 있고, 네. 내가 이분하고 싫어.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니까. 그쵸. 예. 그건 가장 큰 장점이고, 네. 단점도 물론 있죠. 예. 단점은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수입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 자영업. 자영업이라고 네. 비슷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내가 아플 수도 있고 네, 그쵸. 집안에 큰일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는 내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수입이 어떤 좀 불안정성이 약간의 단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보기 싫은 사람은 이제 회사 내에서 있으면 볼 수밖에 없잖아요. 회사를 다니면. 그렇죠. 근데 이제 1인 기업가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고객을 많이 만나니까 네. 혹시 뭐 진상 고객 이런 거 만나실 수도 있으시나요? 아, 물론 있으세요?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배움을 요청하러 오신 분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네. 물론 사람이니까 네. 저도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쵸. 네. 제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네. 뭐 그분도 불만이 있겠죠. 그쵸, 이제 네. 그러면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강할 수 있어요. 그쵸. 네. 네. 그럴 때 네. 많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데 네. 사실은 제가 CS도 담당하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이제 참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예. 그리고 이제 잘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네. 결국에는 이제 그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면서 마무리를 하는 편입니다. 많은가요? 얼마나 돼요? 그 진성고객들? 저는 사실은 운이 좋은 사람이라 그런지 네, 모르겠지만, 네. 많진 않아요. 극소수. 예, 극소수이고, 근데 한 1%의 정도가 좀 진상 고객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예. 100명 중 1명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1인 기업 가고서 뭔가 힘들 때, 언제 힘드세요? 힘들 때는 네. 이제 여러 부분이 있는데 가장 힘들 때는 이제 이럴 때죠. 그러니까 이제 일이 몰릴 때는 한꺼번에 몰리고 그리고 없을 때는 또 없어요. 성숙이 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이 한꺼번에 몰리면은 체력 관리나 이런 마인드 컨트롤이 힘들고 일이 좀 없을 때에는 어떤 수입의 부분 짜는 거라든가 아니 멘토를 힘들기도 하고 좀 이런 것이 좀 어려운 건 있죠. 그럼 일이 몰리는 시기와 네네. 몰리지 않는 시기의 그 뭐 뭐랄까 그 요인이랄까 특징 이런 거 혹시 있나요? 뭐 여름이나 뭐 겨울인지 아니면 연초인지 연말인지 뭐 혹시 이런 있어요. 네, 있어요. 언제 많이 몰리나요? 제가 이렇게 한 명간에 운영을 해보니까 네. 몰리는 시기는 이제 연초부터 한 6월까지는 좀 몰리고 그 다음에 7, 8월 달은 거의 이제 비수기라고 봐요. 아, 휴가 가서 네, 휴가도 네. 가고 방학도 있고 제 타겟층들이 보통 30학번이거든요. 네. 그분들이 휴가 가는 때이고 또 엄마들은 또 방학 기간이니까 이제 그때는 또 많이 자기한테 투자하는 게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비수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그 비수기 때는 그러면 주로 뭐 어떤 걸 하세요? 저는 이제
사실 뭐 요즘에는 뭐 비수기도 조금 일이 있는 편이긴 한데 네, 네. 그래도 비수기 때는 제 개인 저서를 집필한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아 개발 예. R&D 운영을 좀 R&D 하는 거죠 네. 네. 그런 시간에 많이 쓰입니다. 네. 그 많이 이런 거 많이 질문 받아보실 것 같아요. 아 네. 나는 정말 뭐 특별한 재능도 없고 네. 뭐 딱히 내서 경험도 없다. 그쵸. 나 같은 사람은 뭐 1인 기업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냐? 엄청 많아요. 엄청 많죠. 네. 뭐라고 답을 해주시나요? 저는 이제 그런 질문 받을 때마다 네.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드려요. 단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조금 긴 시야로 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하셔라. 사람이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 시간을 들여서 배웁니다. 네. 네. 근데 그 배움의 시간이 오래될수록 네. 그리고 내가 더 많이 좋아할수록 네. 시간 투자를 하겠죠. 그러면 그게 1년, 2년, 3년 뒤에는 네. 내가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실력 갖추게 되거든요. 그럼 그 실력을 가지고 또 콘텐츠 만들어라. 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럼 이제 콘텐츠 이제 주제 이제 뭐 어떤 걸 만들어야 돼? 이고민이 진짜 많잖아요. 많죠. 그럼 난 좀 아무것도 모르겠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어떤 걸 제안을 해주세요? 콘텐츠를 정말 모르겠다. 네. 내가 뭐 어떤 걸 해야 될지 네. 모르겠다면은 네. 저는 경험을 물어봐요. 경험을. 네. 그럼 이제까지 어떤 경험을 했느냐.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게 사실 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네. 실제로 제가 딱 프로필을 봤는데 네. 정말 제가 봐도 정말 네. 아니 어떤 거를 제가 조언을 드려야 될지 모르는 네. 분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데 찬찬히 그분의 스토리를 듣고 네. 프로필 보면서 아주 작은 경험이었어요. 뭐냐면 본인이 어제까지 살면서 네. 타의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인 거예요. 네. 저는 거기서 힌트 얻었죠. 네. 그러면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들한테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의 장점, 단점, 네. 극복법 네. 이런 것들을 컨텐츠로 해라. 오. 네, 라고 조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눈치를 많이 보는 것도 컨텐츠가 될 수 있다. 그럼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많죠. 네, 근데 맞죠. 그분들한테는 그분의 경험이 눈치 봤는데 어떤 게 안 좋았다. 네. 혹은 어떤 식으로 극복을 했다. 네. 이런 것도 도움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 1인 기업을 처음에 이제 누구나 시작이 그렇겠지만 열정을 가지신 분들, 특히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제 네. 뭐 책도 보고 강의도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강의만 찾아 들을 그 교육도 많이 받을 텐데 사실 이제 교육을 받는 것하고 1인 기업가 되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아, 나는 이렇게 많이 교육도 받고 뭔가 내가 뭐 해야 될 걸 찾았는데 네. 아 뭔가 근데 뭐 잘 아웃풋이 안 나온다. 그렇죠. 이런 분들에게 뭐라고 조언해 주시나요? 그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아요. 네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네. 내가 아웃풋이 안 된다 생각 많이 있는데 네. 사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 네. 연습 부족이에요. 연습 부족.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화가 안 된 거예요. 자기화. 예. 네. 사람들은 내가 책을 읽으면 알 것 같아요. 강의를 들으면 다 알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직접 본인이 하려고 하면 못해요. 이게 연습 부족이고 자격 안 된 건데 네. 그럴 때는 먼저 그 내가 공부한 내용을 자기화하는 과정 네. 예를 들어서 글쓰기로서 한번 표현을 해보거나 네. 아니면 말하기 네. 예, 강의를 해보거나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네. 그렇게 연습 통해서 내가 진짜 이 지식을 습득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그런 연습을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네. 내가 말을 하는 거나 글을 쓰는 거나 이게 어떤 거를 듣지 않고 보지 않아도 할 수 있다 하는 경지까지 한번 연습을 해봐라 라고 조언을 합니다. 거의 연습하고 이 자기화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네. 통상 어느 정도 시간을 좀 필요로 할까요? 기간을? 기간? 네. 제가 볼 때는 네. 저는 1년을 잡아요. 1년 정도? 네. 그래야 충분하게 습득하고 충분하게 연습하고 그리고 이거를 어떤 시장을 내놨을 때도 네. 내가 실력 있는 컨텐츠로 네. 이제 발휘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퇴사 전에 해놓고 나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1년을 잡아서. 네. 이제 1인 기업 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고 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 말을 하거나 그쵸. 대중들한테 뭔가를 메시지를 줘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럼 이제 아 나는 내성적이고 난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니다. 이런 분들은 또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내가 1인 기업을 할 수 있나. 그쵸. 그런 분들도 어떻게 조언해 주시나요? 그것도 많이 질문을 받으세요. 네네. 나는 강의를 못하겠다. 네네, 네, 그렇죠. 그리고 나는 말 주변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것 또한 연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피디님도 그렇지 네. 않아요? 유튜버 처음 할 때나 네. 지금 비교해 보면
그쵸. 어때요? 저는 저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제 성장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쵸. 근데 제가 저 지금 네. 성장읽기 네. 구독자인데, 네. 처음에 이제 하시는 말씀의 어떤 스킬이나 네. 지금 너무 달라요. 아, 진짜요? 네, 지금은 너무 잘하시잖아요. 네. 처음에는 가능할까 했는데, 지금은 정말 숙련하잖아요. 아, 네. 네. 비슷한 것 같아요. 강의도. 처음엔 내가 안 해보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내가 이거를 내 한계를 좀 깨보시고 이것도 연습하고 그 다음에 연습한 걸 한번 찍어보시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내가 계속 내 한계를 깨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연습량이 쌓이면은 이것도 말하는 것도 연습이고 스킬이기 때문에 충분히 강의를 할 만한 정도의 그런 강의력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인 기업가 하면은 네. 이제 누구나 이제 물론 모든 1인 기업가가 다 책을 쓰는 건 아니지만 그쵸. 이제 1인 기업가 중에서는 네. 이제 책 쓰기가 목표가 되잖아요 항상. 그럼요. 이 책과 1인 기업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좀 설명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너무 훌륭한 질문인데요. 저는 사실은 1인 기업가와 책은 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분들 있으세요. 1인 기업 3년 차인데 네. 한계를 느낀다. 내가 여기서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내 몸값 높이고 싶은데 네. 책이 없으니까 거기서 더 이상 오르지가 않는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네. 그만큼 책이라고 하는 거는 1인 기업가한테 나라는 사람이 어떤 전문성이 있고 또 어떠한 강의를 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네.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명을 해야 되는 게 숙명이에요. 1인 기업가는요. 그래서 1인 기업 하시는 분들은 책을 쓰면 좋고 네. 그리고 그 책을 썼을 때 자기 강의나 프로젝트와의 시너지가 네.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럼 책도 이제 써본 적이 없잖아요. 다. 그쵸. 책을 써본 적이 없는 사람 나는 이제 글 솜씨가 없다. 글을 못 쓴다. 네. 이러면 이제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책을 쓰게 할까요? 사실은 냉정히 말씀드리면 네. 블로그 글에서 써보신 분들이 책을 쓰라고 하면 잘 쓰긴 하세요. 네, 좀 수월하다고 하죠. 네, 그런데 네. 내가 글쓰기를 못한다고 해서 책을 못 쓰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책쓰기라고 하는 거는 아시겠지만, 네. 써보신 아시겠지만 하나의 프로세스잖아요. 그렇죠. 네, 기획이 들어가고 네. 목차가 들어가고 컨셉을 잡은 다음에 그 기획 의도에 맞게 쓰는 게 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프로세스만 익혀도 글쓰기를 조금 못한다고 하더라도 숙지를 하고 나면 네. 쓸 수 있는 게 책이에요. 중요한 건 기획과 콘텐츠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 기획과 콘텐츠가 어쨌거나 일단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거를 뭐 도움을 받거나 네. 어떻게 이걸 잡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네. 나는 안 보이니까. 네, 그렇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저도 이제 코칭을 하고 있지만. 네, 네. 사람들은 내 경험의 가치를 낮게 평가해요. 아까 말씀드린 눈치 보는 그쵸. 사람이 그게 책을 쓸 수 있어? 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저는 그거를 책을 쓰라고 했어요. 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개인의 경험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연구를 해서 공부를 해서 거기에 지식을 더한다면 그것 또한 훌륭한 책을 쓰는 어떤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1인 기업가 입장에서 네. 1인 기업 막 시작하려는 사람이 어쨌거나 내가 콘텐츠를 뭐 하려고 해도 네. 어떤 콘텐츠가 할지 정해져야 되고 네. 책을 쓰려고 해도 네. 책에 뭘 써야지 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1인 기업가 하려는 분들에게 뭐 블로그라든지 뭐 브런치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를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책 쓰기를 먼저 하라고 말씀하시는 편인가요? 어떤 쪽을 먼저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브랜딩이 먼저냐 아니면 책이 먼저냐잖아요. 사실 그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질문 같아요. 저는 근데 그거를 이제 동시에 할 수 있으면 동시에 하라고 말씀드려요. 예를 들어서 SNS 브랜딩, 블로그를 하면서 중간부터 책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키우면서 목표는 책을 쓰는 걸 목표로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목표는 최종적으로 책을 쓰는 걸 목표로 하셔가지고 네. 운영을 하셔야지만이 네. 꾸준하게 할 수 있고 그냥 목표가 있으니까 그쵸, 그쵸. 예. 그렇게 할 때만이 SNS 브랜딩과 책 쓰기 브랜딩이 되면서 동시자발적으로 굴러가는 거죠. 네. 그 1인 기업으로 활동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자기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경영? 네. 자기 경영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많아요. 네. 시간 관리부터 스케줄 관리, 건강 관리, 멘털 관리, 사람 관리까지 저는 그 모든 거를 통틀어서 네.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어. 네.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 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거나 네. 컨텐츠가 훌륭하더라도 결국에는 무너져요. 어. 그럼 지금 뭐 그런 것들 다 해주시나요? 아니면은 그 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뭐 이제 자기 경영의 분야까지 다 해주시나요? 제가 이제 조언을 드리는 편인데 사실은 제가 지금 그런 거를 많이 기획 중이에요. 결국에는 해내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누구 해내고 못할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까 네. 결국에는 그 문제인 거예요. 자기 경영.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까지 내가 개발을 해야 되나? 네. 예,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어쨌거나 1인 기업가라고 하면은 이 기업이란 건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돈을 못 벌면 이제 폐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 나라는 브랜드, 어떻게 보면 내 이름을 가지고 네네. 단돈 만 원을 번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돈 만 원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네. 직장인이 받는 돈은요, 네. 내가 시간이나 네. 노동력을 제공해서 받는 그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스스로 네. 내 시간과 노동이 아니라 네. 내 능력 나라는 사람을 믿고 네. 소비자를 끌고 와서 네. 구매까지 가는 과정이 네. 단돈 만 원을 버는 과정입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객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한테 지갑을 열어서 네. 만 원을 주고 네. 뭔가를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나는 고객의 심리도 알아야 되죠. 마케팅도 할 줄 알아야 되죠. 네. 결국에는 세일도 할 줄 알아야 되죠. 네. 그걸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1인 기업을 하면은 네. 이제 뭐 우리가 뭐 유튜버들도 있긴 하지만 그쵸, 그쵸. 이제 돈을 다 잘 번다. 좀 쉽게 버는 것 같다. 네. 왜냐면은 뭐 우리가 뭐 줌 미팅 이런 거 많이 하지만 그쵸. 중간에 하면 뭐 10명 뭐 20명 들어온 거 많잖아요. 그쵸. 이 사람들한테 뭐 10만원씩 받아도 벌써 100만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와 이거 돈 잘 버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 그런 생각 때문에 실제로도 많이 또 1인 기업가를 꿈꾸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어때요? 1인 기업을 하면 다 돈 잘 버나요? 굉장히 냉철한 네. 질문인데요. 네. 사실은 현실을 말씀드리자면 직장 평균 월급만큼 못 미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자기 혼자 일하면서 네. 막 억대 연봉을 얻어서 몇 억씩 버는 분도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네. 네, 궁금하시죠? 네. 그 차이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포함돼요. 그런 1인 기업의 역량, 네. 실력 네. 필요하죠. 마케팅 능력, 컨텐츠의 네. 질, 그쵸. 그다음에 그거를 받았던 사람들의 어떤 만족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잘 됐을 때 억대 연봉 넘어서 가는 거고 또 그게 좀 부족하면 네. 또 많이 못 버는 거고 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처음 이제 초보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작가님한테 이제 1인 네. 기업 교육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사람마다 또 다르겠지만 네. 또 이 사람이 그래도 아까 말했던 만 원의 수입을 얻으려면은 이게 어느 정도 내가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하면은 내가 만든 상품 서비스가 다른 사람한테 팔릴까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건 사실은 그 사람의 그 컨텐츠를 기획해 주는 걸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이 기획을 해주고 네. 그리고 수입 구조를 짜줘요. 이런 식으로 해보라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정도를 먼저 트라이를 해봐라고 네. 하는데 저는 6개월을 기간을 6개월? 네. 6개월이면 만 원을 벌 수 있다? 10만 원은 벌 수 있죠. 저는 이제 그 미션을 줘요. 네. 스스로의 이름으로 한번 내가 알려준 이 컨텐츠로 이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서 네네. 온라인만 활용을 해서 30만 원을 받아봐라. 6개월 내에 네. 이 수업 받고. 네. 그러면 이제 뭐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게 성공률 얼마나 나와요? 성공률이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아, 그 30만 원 벌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네,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되게 어려운 일인 네. 거예요. 저는 그 만 네. 원도 사실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럼요. 사실 무료라고 해도 안 와요. 당연합니다. 네, 무료라고 네. 하면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시간을 계산하기 시작하거든요. 당연하죠. 내가 한 시간을 써야 되나? 그렇죠. 생각하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그 무료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올 것 같지만 안 와요. 안 와요. 네, 맞아요. 그래서 30만 원은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힘들죠. 그러면 그 줌으로
보통 이제 뭐 그 목액이 결국 문제인 거잖아요. 그럼 그쵸? 그분들이 가진 SNS를 가지고 그걸 모아보는 건가요? 아니면은 작가님이 좀 이제 도움을 좀 주시나요? 일단은 저는 스스로 한번 해보게끔 하기 전에 저도 같이 공동으로 도와드려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 사람들이야 될까? 아니면 제 운영 채널에서 마케팅 도와드리고 트라이를 하게 해요. 네. 네. 뭐냐면 무료 강의 먼저. 그래서 피드백 받게 합니다. 피드백이 중요하니까. 네. 그쵸, 그쵸. 네. 네. 거를 받고 그걸로 바탕으로 해서 2차 이제 재가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위로화를 해라. 아, 네. 이런 식으로 정말 단계적으로 하시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상품을 사실 이게 팔린다는 확신만 있으면은 뭐 뒤도 안 돌아보고 하겠지만. 그렇죠. 이게 내가 이제 했는데 사람들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관심이 있을지 없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 상품 만들기 전에 좀 잠재 고객이랄까 그분들의 반응을 좀 알아보는 방법이 있나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만들었는데 반응이 없어. 그렇죠. 그럼 나는 뭐 한 거야? 헛수고 한 거죠. 뭐 헛수고 거잖아요. 네. 네. 내 시간 투자하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좀 현명하게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 상품 만들기 전에 내 잠재 고객층들이 뭘 좋아할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한 타겟층 사람들한테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뭘까를 고민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콘텐츠를 만들어서 좋은 정보, 질 좋은 정보를 만들어서 무료로 나눔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더 궁금한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더 좋은 정보를 주는 거예요. 2차 단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더 궁금해해요. 네. 그러면 그때 유료로 들어보시라고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아 근데 그냥 제가 제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는 어차피 그 사람한테 역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무료일 때도 어쨌거나 내가 100을 갖고 있는데 그 특히 이제 초보일수록 나 50만 주고 무료를 해야지 이건 쉽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무료든 만 원을 받든 5만 원을 받든 내가 가진 역량을 100% 다 보여줘야지만 만족도도 높아질 거고 그럼요. 재구매가 일어나는 거지. 그쵸, 그쵸. 아, 무료니까 난 절반만 보여주고 그렇게 안,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단계가 올라갈 때 근데 이 단계가 이제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근데 내 실력이 쌓이는 데는 그래도 좀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걸 어떻게 이 괴리를 어떻게 극복하죠? 그러면 이제 단가를 낮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직 실력이 안 쌓았잖아요. 근데 일단은 내가 트라이를 해봐야 되는 입장이에요. 난 모르니까. 그럴 땐 저는 단가를 낮춰서 그러니까 아까 만 원 나올게. 만 원짜리 일단 해봐라. 만 원 가면 해봐라. 그래서 실력을 좀 쌓으면은 다음에 2만 원 해보고 다음에 3만 원 해보고 이러면서 내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내 강의에 대한 가격도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도 이제 보통 조정을 좀 하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그러면 이제 그 1인 기업가 분들이 작가님 딱 말씀 딱 듣고 해봐야지 하는데 이제 기대감이 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한 100명 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네, 물론. 근데 보통 반응이 어때요? 일단 처음 강의를 딱 열어보고 온라인 사람 모아보면은 그 초보 1인 기업가들의 그 반응이랄까? 그거 어떻게 나오나요? 보통 만족을 하나요? 불만족을 하나요? 어떤 반응인가요? 그 사람들 아니면 고객들. 그 이제 창작자죠. 아,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이분들도 기대감이 있죠. 그쵸. 많이 올 거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와요. 정말 무료라고 해도 본인이 시간을 투자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가치를 느껴야지 오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론칭을 했는데 한 10명 오고 20명 오면 잘한 거예요. 그 잘한 거죠. 잘한 거죠. 그럼 저는 5명이 와도 그냥 하러 가거든요. 그 사람들 5명을 만족시켜라. 그쵸. 그것도 쉽죠. 이렇게 말해요. 안 오면 어떡해요? 한 명 와도 하라고 전 해요. 한 명 와서 한 명 만족시켜라. 그리고 그분한테 좋은 어떤 후기를 받아라.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죠. 아, 그러면은 한 명 갖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있어요. 진짜로?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줌 이런 거 온라인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책이라는 수단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SNS를 뗄래 뗄 수가 없잖아요. 그쵸. 1인 기업가들이 이제 SNS를 해야 한다. 이제 뭐 블로그도 있을 수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을 수 있고, 뭐 브런치도 있을 수 있고, 유튜브도 있을 수 있는데. 그쵸. 아, 어쨌든 처음부터 다 하기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그럼 내가 이거 하나는 꼭 해야 된다. 한다면 어떤 걸 추천하세요? 꼭 해라. 네, 하나만. 하나만 해라. 이거라고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추천합니다. 블로그 추천 이유가 있으신가요?
블로그 자체가 글쓰기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정보, 네.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콘텐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조금 딥하게, 좀 깊이 있게 알릴 수 있는 채널이에요. 인스타그램은 되게 짧아요. 그쵸. 페이스북은 약간 나이층이 좀 올드해요. 네, 그쵸. 유튜버는 너무 오래 걸려요, 시간이. 맞아요. 그런데 블로그는 내가 조금만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요. 무엇보다도 그 긴 호흡이에요, 블로그는요. 네. 그렇죠. 글도 들어가고 그쵸. 뭐 그렇기 때문에 좀 깊이 있는 정보나 나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내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면은 이거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고객이죠. 고객이죠. 네. 근데 이 고객이라는 거를 내가 애초부터 이거를 정해놓고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은 내가 자신의 상품을 해서 그냥 그 고객도 오게 해야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고객을 정하고 들어가라고. 아, 처음부터? 처음부터. 네. 그럼 이제 그게 의도도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나는 막 20대 여자를 타겟으로 하겠다 했는데, 뭐 막상 내놓으니까 20대 여자들은 관심이 없고, 30 남성들만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타겟층 변경을 합니다. 그때 변경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해야 합니다. 예. 변경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이런 고객층을 고려를 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상품화를 시켰는데 막상 들어온 고객들은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이미 온 고객을 상대로 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셔야 돼요. 왜 이걸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궁금하셨어요? 들어보신 다음에 그 분들이 궁금한 걸 중심으로 해서 또다시 상품을 보완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나만의 메시지가 1인 기업가의 소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만의 메시지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의 메시지? 네. 저는 이제 소명의식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이 거창한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어마어마한 거대한 건 아니고 내가 회사에 내놓을 수 있는 가치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소명의식을 정할 때 나답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제2의 직업을 찾는 사람을 돕는 거예요. 이게 거창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거창한 건 아닌데 이걸 제가 정할 때 제가 직장 생활을 했었고 또 일정 기간은 전업주부였어요. 그래서 그 기간에 나다움이 없는 거예요. 그쵸. 색깔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거를 내가 조금 색깔을 좀 입힌 다음에 나만의 커리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내놓고 싶었고 이러한 도구나 어떤 방식으로서 글쓰기라든가 책쓰기 코칭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럼 작가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제 메시지는 아까 말했지만 내가 이제 두 번째 커리어를 책이나 글로서 나를 표현하고 그거를 퍼스널 브랜딩 통해서 이제 커리어를 쌓는 그런 사람을 돕는 사람이 제 어떤 소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작가님의 그 고객층은 어떻게 되십니까? 제 고객층은 보통 30, 40 여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성분들? 네. 그러면 이제 그 30, 40 여성분들을 위한 콘텐츠들을 이제 만드시고 상품을 만드실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사실은 뭐 꼭 굳이 30, 40 여성일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20대 여성일 수도 있고 네. 30대 남성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 이제 30, 40 여성분들을 이제 타겟으로 한다고 하셨으니까 어쨌거나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30, 40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전 들어있을 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것들이 좀 뭐 차별화 포인트 특색이 있는 건가요? 처음에 제가 타겟 고객층을 정할 때 30, 40 여성을 정했기 때문에 강의 중간중간에 그분들이 좋아하는 예시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의 감성을 건드릴 수 있는 제 경험을 많이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공감을 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나도 할 수 있네 이런 동기부여를 다 주는 거죠. 그 이제 그 소명 그 의식 메시지를 이제 작가님은 이게 뭐 하늘에 뚝 떨어지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물론 그렇진 않고요. 그게 뭐 딱 나온 건 아니었고 끊임없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했어요. 나는 도대체 직장을 나와서 어떤 일을 하며 살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할까? 나는 내가 여기 태어났는데 세상에 어떤 가치를 내놓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이거는 어떻게 좀 내가 해보고 싶어 라는 게 무엇이 있을까? 나는 일 왜 하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저한테 스스로한테 했고 또 그 답을 찾아가면서 아 나는 이제 이런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소망이 있으면 내가 일을 해도 기쁠 것 같아 라고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 고민 기간이 그 찾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꽤 오래 걸렸죠. 저는 한 3년 정도. 3년 정도? 네. 그럼 이제 많은 1인 기업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 나도 이제 뭐 소명 의식 뭐 메시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나는 사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찾아낼지 모르겠다. 그쵸. 그럼 작가님 도와주셔도 될 거 아니에요? 저 도와주죠. 어떻게 찾게 도와주나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할 때 네. 가장 많이 질문을 하는 게 나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시라고 해요. 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네. 네.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를 먼저 알아보셔라. 네.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 자기 장점과 강점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독자나 아니면 뭐 고객들한테 무엇을 줄 수 있을지를 찾아라. 네. 거기에서 이 중간 교집합을 찾아보라고 한번 말을 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 작가님은 이제 3년 정도 걸리셨다고? 네. 보통 교육생분들은 얼마나 찾는 게 기간 걸리나요? 보통 소명의식 같은 경우나 메시지 찾는 그게 교육 과정에 있어요. 네. 저는 이제 6주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네. 그 기간 내에 많이 찾게 하고 있고요. 제가 도와드리니까 네. 네. 하고 있고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네. 자기에 대한 이해가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찾는 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소명의식이 없으면은 1인 기업 못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없어도 돼요. 네. 근데 이제 유지를 하려면 아 지속하려면? 네, 내가 이 1인 기업을 막 네. 6개월 1년 할 게 아니잖아요. 네. 이걸로 내가 3년, 5년, 10년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지속적으로 나한테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는 네. 돈만 가지고는 1인 기업을 하면은 낭패를 당합니다. 네. 그래서 나에 대한 어떤 소명의식이 있으면, 아,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지. 네. 힘들어도 네. 극복하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뭐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네.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이제 네. 직장 생활도 해보셨고, 네네. 1인 기업가로 살고 계신데, 네. 1인 기업 처음에 많이 뭐,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생각보다 버리가 없으셨어요. 네네네. 그 두 가지의 삶을 딱 지금과 지금 시점에 비교해 봤을 때 네. 어떤 게 더 나으셨던 것 같아요? 삶의 만족도는 네. 지금 1인 기업가의 삶이 좋습니다. 만족도로 가면 어떤 요소들이 거기 들어있는 거죠?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내 어떤 자기 만족도 좋고 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구애 없이 네.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근무 조건도 제 만족도에 포함되고 네. 그리고 내가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것도 만족도에 포함이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을 했을 때 성취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성취감을 많이 느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만족도가 그럼 그 돈적인 걸 빼고 네. 보람을 느낄 때 언제? 보람을 느낄 때는 제가 이제 기획을 해준 분이 책이 계약이 되고 출간되었을 때가 제일 보람이 느껴요. 아, 네. 그러니까 교육생이 성과가 나왔을 때? 그럼요. 아. 네. 이를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네. 느낍니다. 네. 그것도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분 있으신가요? 구독자분들 여기 성장일기 구독자분들이 네. 보통 3040 네. 자기개발 독서에 관심 많은 분들이잖아요. 네. 뭐 당연히 그런 분들 특징이 이렇게 어떤 자기 일러 같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제가 20대 때 저희 멘토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 아, 네. 네. 그런데 어떻게? 라고 했을 네. 때는 답을 없는 거죠.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네. 물론 그게 제일 좋죠. 네. 하지만 준비 없고 막연하게 내가 현실을 타파하면서 네. 내 꿈을 지향하거나 내 가슴을 지향하는 것보다는 네. 좀 내 있는 현실에서 어느 정도 준비를 좀 하시고 네. 그리고 그 현실을 기반으로 한 다음 단계 가슴 뛰는 삶이라든가 소명의식이라든가 네.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거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